광주에서 두 명의 사상자를 낸 외제차 뺑소니범 33살 김모 씨가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광주경찰청은 외제차 뺑소니범 김 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단서를 확보해 사이버 수사대와 합동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또 김 씨가 운전한 외제차의 소유법인 대표 등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